안녕하십니까, 김성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발리송 기술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부위별 명칭 그리고 그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리송은 블레이드에 두 개의 핸들이 달려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,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블레이드와 핸들을 연결해주는 나사가 있습니다. 이 나사를 피봇 나사라고 부르는데요, 이 피봇 나사가 있는 쪽 발리송의 중앙 부분, 몸통 부분을 텐이라고 불러줍니다. 보통 발리송에는 펼치거나 닫았을 때 기역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꺾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,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핀이 두 개가 박혀있죠. 이렇게 블레이드에 고정핀이 박혀있는 형식을 탱핀 형식이라고 말합니다. 두 번째로 핸들 안에 고정핀이 있는 형식을 젠핀 형식이라고 불러줍니다. 이제 핸들을 보겠습니다. 칼동 쪽에 있는 핸들을 세이프 핸들, 칼날 쪽에 있는 핸들을 바이트 핸들이라고 불러줘요. 이 발리송이 만약 징검이었으면 바이트 핸들을 쥐고 이렇게 칼날에 닿게 되면 큰 상처를 입겠죠. 그래서 보통 발리송 기술들은 세이프 핸들을 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, 사실 우리가 발리송을 하면서 징검보다는 대부분 트레이너를 쓰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은 세이프 핸들이나 바이트 핸들을 구분 안 하고 돌려도 무방하긴 합니다. 어차피 베일 일이 없잖아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레이너지만 마치 징검 발리송을 돌리는 것처럼 핸들을 구분하면서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그 편이 더 재밌을 거예요. 아무튼 다시 부위별 명칭으로 돌아와서 래치라는 부품이 있습니다. 발리송을 열거나 닫았을 때 일종의 잠금장치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요,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트 핸들에 달려있습니다. 그래서 발리송 핸들을 구분할 때 래치의 유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, 요즘에는 래치 자체가 안 달려있게 나오는 래치레스 제품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발리송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래치가 달려있지 않은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제 발리송은 바이트 핸들 끝쪽에 도색을 덜 해서 표시를 해놨으니까 강좌를 보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. 발리송은 크게 총 3가지의 그립 방법이 있는데요, 첫 번째로 이렇게 칼날이 위로 가게 핸들을 잡아주는 베이직 그립, 칼날이 아래로 가게 잡아주는 백 핸드 그립 또는 리버스 그립, 마지막으로 이렇게 펜 또는 뭐 연필을 잡듯이 잡아주는 펜 그립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발리송을 잡는다 해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발리송을 돌리실 수가 없고요,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한쪽 핸들만 잡아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아서 쥐어주시면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. 베이직 그립 뿐만 아니라 펜 그립, 백핸드 그립 모두 이렇게 한쪽 핸들만 잡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발리송 기술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발리송 취미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. 이상 김성배였습니다.